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요르단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명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모는 사모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집사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르게 지으면 한국 교회 문제 해결되고 세계 교회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앞절에 다른 조건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황당하죠? 원수가 어디 있느냐?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 나와 한 솥밥을 먹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내가 아내라 부르고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내가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다.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집안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가족 구성원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3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화목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더 황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목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고 불화한다. 3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가정을 깨트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정을 버리게 하고 가족 구성원을 버리게 하고 자신들이 세운 공동체에서 집단 생활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할 때, 이해한다, 해석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이성적 인간입니다. 그 영적인 것과 이성이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면, 이성으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성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성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성을 무시해서 무조건 믿어야 돼,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야, 원수가 부인이고 원수가 남편이고 원수가 부모고 원수가 자녀야 라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맹종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큰 사회적 문제로 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아,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 말씀에 그런 역사적 뿌리가 담겨 있구나 라고 이성이 무릎을 치며 탐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이성이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이 감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이 무릎을 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는 이런 기폭제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로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이성이 감복하고 감탄할 때 우리의 믿음은 폭발하게 되고 증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 안 가는 것은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종교적 교훈서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마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전들은 다 종교적 교훈서입니다. 윤리, 도덕을 초월하지 않는 종교적 교훈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교적 교훈서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십자가를 져라. 오늘날 기독교의 심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해도, 십자가 배지만 달아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신앙 명제가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심벌이 없습니다. AD 300년 이후에 생겨난 기독교의 심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십자가를 진다라는 개념이 뭘까?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역사적인 십자가이면서 실제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역사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실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더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머 메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제의 십자가이며 역사 현장에 있었던 십자가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역사 현장에서 실제의 사건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역사적인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영적인 십자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지신 역사적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음의 십자가입니다. 용서받음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십자가입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형벌을 하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 그 누구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오직 하나님이신만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영생을 얻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거듭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보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길을 가면서 나도 죽었으니 너희도 죽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죽어야 된다, 너희도 고난받아야 된다, 너희도 고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너희가 져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궁극적인 십자가의 목표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죽음이요 멸망이요 저주입니다.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영적 의미로서 믿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음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죽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생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세 가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부모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둘째, 자기 아들,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셋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멈춰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그래?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아니 목사들이 왜 그래? 아니 직분자들이 왜 그래? 그런 말들을 멈춰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르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져야 할,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나 요한일서에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아들,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원론적인 서로 충돌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역사라고 했죠. 성경은 역사. 한절 한절 말씀, 한절 한절 말씀이 역사의 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얼토당토한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역사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신명기에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 너희 자녀들에게 물으라. 요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들은 그 아들에게, 아들은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들려줘야 된다.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부터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이어가며 그것이 영원한 나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아, 그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오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주 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은혜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이성이 무릎을 치면서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감탄할 것인가, 역사를 알면 쉽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신명기 1장 26절 40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이어서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 40절 읽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니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은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문명,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디에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입니다.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간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식, 내 생명과 같은 자식들이 잡혀서 죽을까봐 못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자식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자식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바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에게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자식들이 불쌍합니다. 철없는 자식이 내 생명과 같은 내 자식이 자식이 거기 들어가면 그 대장부 같은 그 사람들 앞에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희롱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은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너희가 염려스럽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같이 아꼈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게 하겠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못 가요. 우리 못해요.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과 세상은 달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삶은 역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너가 역사를 한번 들춰봐라.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창조 이후에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역사를 들추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에 증언하고 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안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겠다. 유대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랍비 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요. 요즘 삶이 어떠세요? 힘들어요. 불경기예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죽지 못해 살아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힘들어. 진짜 힘든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힘들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때를 위해 준비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약이 되고 나를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힘들지 않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가장 목동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양떼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까? 비록 지금은 사막을 걷지만, 지금 어둠의 터널을 걷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지금 세상이 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보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두 명만 알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본보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 일본 압제 시대를 열었던 뭐 이 누구누구 역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4절에 16절에 보면 10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다. 루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 이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 이건 호세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고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 엡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 마기의 아들 구엘이다. 이 이름들을 모세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느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만은 살려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장 1순위로 그들이 해야 할 순종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고3이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가 갓난이 전멍이거든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당장에 보기에는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은 먹여줄 수 있고 옷은 사줄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머물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은 부모의 관심만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생명도 자녀의 효성으로만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부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 딸을 지켜내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멈추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두 명의 이름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열 명이었던 다수의 이름에 속해야 할까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담겨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